안녕하세요. 귀여운 것들을 덕질하는 기다유트빈이에요. 오늘은 여기에 있는 이 택배를 개봉해 볼 겁니다. 요거는 신도림 가챠샵인 메나미조조에서 구매를 했고요. 가지는 않고 이렇게 온라인 주문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짜잔. 이렇게 맞게 포장되어 있고. 일단 모두 꺼내 볼게요. 요거가 아마 제가 풀세트로 구매한 것 같고, 요거는 제가 구매하는 김에 되게 귀엽게 생긴 게 있길래 추가로 구매를 했고요. 요거는 아무래도 서비스인 것 같아요. 항상 메나미조조에서는 이렇게 서비스를 꼭 넣어주시더라고요. 어떤 거가 들어있을지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메나미조조에서 한번 구매를 했었는데, 그때 왔던 서비스랑 똑같은 게 나왔어요. 팬더 털 질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렇게 생긴 그냥 팬더 키링이에요. 요거는 그냥 귀여워서 같이 구매한 애들인데, 처음 보는 피규어인데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가챠샵에서 구매하는 거는 약간 그 선택사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캡슐까지 받을 거냐, 아니면 피규어만 받을 거냐. 이거 다 쓰레기. 쓰레기. 이 가챠들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조금 곤란해요. 이렇게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히치베어라는 캐릭터고 히치하이킹 하는 곰 같아요. 짜잔. 짠. 오, 초록색이다. 까만색이 보이길래 제가 원했던 까만 곰인 줄 알고 좀 기대했는데. 오, 그래도 귀여워요. 이런 식으로 곰돌이 하나랑 자동차 하나가 들어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앉혀주면 되고요. 오, 귀여워.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는 그런 곰이에요. 택시네 곰은 초록색이고, 여기 시트는 핑크색입니다. 클래식한 자동차고, 이거 보시면 이렇게 바퀴가 돌아가요. 굴릴 수는 있는데, 뭐 실제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굴리고서 놀수 있어요. 자, 그럼 다음. 얘는 마음에 든다. 다음. 아, 색깔이 이미 보인다. 파란색이네. 아쉽게도 제가 갖고 싶어 했던 까만 곰은 안 나왔고요. 핑크색 곰도 있는데, 핑크색 곰이랑 노란색 곰이 갖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파란색이랑, 우와, 뭐야? 우주선이네? 파란 거랑 초록색이 나왔네요. 오, 살짝 보랏기가 도는 곰돌이랑 우주선? 여기 이렇게 곰돌이 모양으로 뚫려 있어. 그냥 이런 우주선이랑 구멍에도 곰돌이가 있어요. 우주선이랑 이 히치베어. 요렇게 세트입니다. 대충 이렇게 앉혀주면 되는 건가? 일단 오늘 주인공은 요 아이들은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옆에다 두고 오늘 주인공들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꺼내봤고요. 요거는 저도 인스타그램에서 제 인친분이 올리신 걸 보고 조금 탐내고 있다가 마침 메나미에서 판매하길래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개봉을 해볼게요. 오, 첫 번째는 도널드 덕이 나왔어요. 귀여워. 이거 도널드 덕 되게 귀엽던데. 가챠는 다음부터는 아예 다 개봉해서 보여드리기 시작해야겠어. 가챠 뜯는 게 너무 오래 걸려. 다음은 노란색 캡슐은. 으아. 오! 플루토! 플루토도 귀엽던데. 귀여워. 그리고 빨간색은 미키일까? 미니일까? 짠! 미키다! 귀여워! 바로 미키 때문에 구매를 했죠. 도색 미스 엄청 심하다. 어쨌든 다음 파란색은 구피. 얍. 보라색이니까 아마 데이지일 거예요. 역시나. 마지막은 미니. 자, 이렇게 모든 아이들을 꺼내봤습니다. 요 아이들은 그냥 가챠는 아니고요. 조금 기능이 있는 그런 가챠입니다. 아, 근데 미키가 너무나 마음 아프게도 제 미키마우스 얼굴에 흉터가 있네요. 먼저 미키마우스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뒤에 보시면 요런 필름 요게 있어요. 요게 보통 건전지 들어있는 제품에 요렇게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빼보면 바닥에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를 키면, 귀여워. 이렇게 안에 전구가 들어있어서 이게 딱 보기에도 약간 스탠드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짜란. 대박이죠? 다른 아이들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미니.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미니는 머리 위에 리본이 있고요. 몸통은 하늘색입니다. 여기에도 또 도색미스가 있네요. 이거는 조금 도색미스가 원래 좀 있나 봐요. 그러면 필름을 떼고 스위치를 켜봅니다. 이뻐. 이거 사길 잘했네. 사실은 살까 말까 고민만 했는데 너무 귀엽다. 다음은 도널드덕.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도널드덕은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면 머리카락이랑 이렇게 있고 되게 귀엽게 나왔어요. 포즈가 특히나 너무 귀엽지 않아요? 손 모으고. 도널드덕도 켜볼게요. 귀엽다. 너무 귀엽다, 도널드덕. 다음은 도널드덕의 짝인 데이지입니다.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도널드덕이랑 똑같이 얼굴은 투명하게 생겼고요. 손이 엣지 있네요. 켜볼게요. 귀여워. 다음은 플루토입니다. 플루토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미키랑 플루토 때문에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플루토 얼굴이랑 요 발까지 너무 귀엽습니다. 짜란, 한번 켜볼게요. 귀여워. 플루토가 진짜 귀여워. 다음은 마지막으로 구피입니다.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구피의 이 조그만 모자도 있고요. 구피 얼굴이 이렇게 있고 켜볼게요. 귀엽당. 짜란,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램프 모양의 가차였습니다. 너무 귀엽죠? 한번 제가 전등을 꺼보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메인 전구는 끄고 지금 옆에 잠깐 스탠드를 켜놓은 상태인데요. 너무 이쁘죠? 한번 이 스탠드도 한번 꺼볼게요. 요것만으로 빛이 나올지. 너무 이쁘다. 진짜 이뻐. 이런 식으로 엄청 영롱하고 이쁘네요. 도널드나 데이지는 여기가 투명했기 때문에 좀더 밝고요. 미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살짝 어두웠기 때문에 다른 애들보다는 살짝 어둡게 보이는 걸볼수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 잘 샀다. 자, 이렇게 오늘은 불이 들어오는 가챠들을 리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